안녕하십니까. 불입원문의 불가사의 달경 유마경 제9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 제3제자 품에서 아난이여, 전륜 상황은 약간의 복덕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모두 모아 몸에 지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 부처님께서 어찌 병을 앓겠는지요. 아난이여, 우리들이 이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어서 외도 범지 양문처 당작신념 하명이사 자질불능고 인응구제질 인가밀속거 물사인문이라. 만약 외도인 바라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능히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는데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그대는 빨리 돌아가서 남이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지 야난 제열의 신 즉시법신 비사 육신이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아난이여, 모든 열의 몸은 진리 그 자체이지 법신이지 욕심을 사유하는 몸이 아닙니다. 불의세존 과어삼계 불신무로 제루이진 불신무의 불타제수라.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세존으로서 삼계에서 이미 벗어나셨으며 탐진치죠. 욕계새끼 무새끼예요.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고 무루예요. 무루. 이미 모든 번뇌가 다하였으며 부처님의 몸은 무위이니 무위 무작위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차지신 당유화질, 당유화네. 마치 이와 같은 몸에 어떻게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번뇌가 있겠는지요? 시야세존, 실외참계, 등무근불, 이류청야, 증문공중성활, 아난, 여거사언. 이때에 세존이시여, 참으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알아들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난이여, 거사의 말과 같느니라. 단위불출 오타각세 현행사법 도탈중생 행의 아난 취유 물참이라. 다만 부처님은 이 오타각세에 출연하시어 이러한 법을 실천하는 것은 중생을 해탈하기 위해 행하고 계실 뿐이니라. 아난이여, 우유를 가지고 돌아갈지어다. 세존 유마일 재변제 위약차야 시고부림 예피 문질이라. 세존이시여, 유마일의 재와 변제는 이와 같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시 500대 제자 각각 향불 설기 본연 청술 유마 칭술 유마일 소원 개활 불임 예피 문질. 이와 같이 500의 제자들은 각각 부처님께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유마일이 했던 말을 칭찬을 하며 말하였어요. 저희들은 그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제자품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마경 9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